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달러 선 아래로까지 내려왔, 100선 아래로까지 내려왔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금의 가격, 은의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적으로 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네. 고무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달러 인덱스가 작년 4월에 100을 돌파하면서 달러 강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 후반에 이제 99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달러와 강세 요인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저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일단 낮았고요. 여기에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0.1% 상승해 지난 2020년 8월 이후 오름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걱정이 조금은 덜어지면서 이제 미국 연준이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분이 좀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을 주도했었던 매파적 성향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다음 달 사임할 예정으로 이것도 이제 확실한 통화정책 변화에 어떤 기대가 된다는 점도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영국이라든지 유로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좀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지금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지금 일본 중앙은행 역시 국제금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YCC, 일드커브 컨트롤 그런 것을 다시 좀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엔화도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도 달러와 약세를 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1년여 전에는 미국만 성장하고 다른 유로존 경기라든지 글로벌 다른 나라들의 경기는 좀 침체 국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유로존 경제의 위기감이 대폭 완화되면서 미국 이외에도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사실 원자재 가격은 다시 올라가길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쪽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좀 여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환율 같은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약세로 진행되는 그런 기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국내적으로 볼 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좀 하락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그 미국과 지금 금리 차이가 국내적으로는 아직도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경제 펀더멘털 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 지금 실제로 지금 7월 10일까지 수출입 통계를 보게 되면 6월 말에 기록했던 16개월 만에 무역 수지 흑자가 다시 이제 적자로 지금 반전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원화가 강세로 전환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에 반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사실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7월 같은 경우에 구리 선물 가격이 한 4.6%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또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타난다면 그동안 사실 엔화 초약세 현상에 힘입어서
강한 랠리를 보였던 것이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 증시로 갔던 글로벌 자금이 좀 이런 것이 좀 선호 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사실 급격하게 바뀌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업종별로 좀 살펴볼 텐데 뭐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업종 그리고 피해를 보는 업종이 지금까지는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그 예전까지 과거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수혜보는 업종이 확실했고 주가도 그렇게 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황마다 좀 사이클이 좀 다르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본 이득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올해 외국인이 달러가 강세인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한 13조 3천억 원을 코스피에서 순매수 중이었는데요. 주로 이제 IT와 자동차 관련 대형주로 투자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환율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는데도 왜 이들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었느냐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은 달러 강세에 오히려 수혜를 본 그런 실적 측면에서 수혜를 본 적이 좀 측면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고 반도체를 포함한 I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바닥권 진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그래서 향후 이 업종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갈 경우에는 수입 물가 하락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 같은 경우가 아직은 뭐 크게 회복되고 있는 시간은 없지만 심리 자체는 상당히 지금 개선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약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 하락 시 수혜가 예상된 종목은 항공, 여행, 유통, 뭐 음식료, 유틸리티, 철강업인데 이 중에서도 좀 주목하셔야 될 업종은 이제 항공업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업종 같은 경우가 유류비, 뭐 공항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달러 관련해서 달러로 지불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뭐 리스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달러로 지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좀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원화가 강세가 또 나타난다면 결국 해외로 나가려는 수요가 좀 증가할 수가 있겠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어떤 수요의 그 증가 측면에서 보면 가장 좀 매력적인 업종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도 그다지 과거 대비 높지 않다는 점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원화 강세 수혜 주인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밸류에이션 수준이 아직은 조금 높다는 점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어떤 수급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종목에 한해서만 투자를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업은 내수 경기가 회복될 수 있어 긍정적인데 이 유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 접근은 좀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도 사실 원재료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달러가 약세일 경우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 가격의 규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철강업은 이게 원재료를 이제 수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환율 하락 수혜 업종으로는 분류되는데 이것도 이제 업종 내 종목마다 좀 다른 그런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피해 업종은 전통적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의류, 조선 등 수출이 좀 많은 업종 그리고 또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업종이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러한 업종들의 업황 사이클이 모두 다른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선업 내에서도 과거부터 좀 환율 해치를 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환율 하락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업종 내에서는 좀 선별해서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뭐 피해와 수혜 업종이 있긴 하지만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방어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좀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증시의 또 다른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고 갈 텐데 뭐 금리 있을 테고요. 또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금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 관계로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거의 종료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관련 경제 이벤트보다는 기업들 실적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실적 관련해서는 2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3분기 전체 수익 관련돼서는 좀 전년 동기 대비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흐름 자체는 우상향 흐름을 좀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이제 주요 변수로는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중국 경기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중국 경기는 국내 수출과도 상당히 크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원화가 강세가 되는 뭐 이런 요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느냐도 많은 그런 중국 관련주들의 어떤 방향성에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서 중국 관련된 관계와 관련된 어떤 개선 여부는 상당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이슈가 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수출이 좀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그런 점이었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지금 7월 10일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이것이 투자 포인트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7월 달 후반기에 수출이 다시 강세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업종별로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 반도체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DRAM 가격 하락이 멈추고 다시 그 수익성이 회복되는 시기로 진입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2분기가 이제 실적이 또 피크 우려감이 있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탈하는지 여부 그리고 오히려 수급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 재료를 바탕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지도 매우 중요한 변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볼 때는 사실 7월 초에 지수 하락을 유발했던 것이 새마을금고발 뭐 PF 우발 채무 관련 우려감이었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우려감들이 향후 어떠한 재료로 좀 변신하는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은 좀 관심권에서 좀 멀어졌긴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좀 인기를 끌었던 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 재건 테마 이런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정부의 그런 세일즈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다면은 업종으로 좀 좁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사이클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좀 반등 흐름이 나오는 업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지금까지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사실 뭐 2차 전지를 포함한 IT, 뭐 반도체 이런 쪽이고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 움직임이 있는 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상당히 좀 부진해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이 대다수 업종들이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뭐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알 수는 있지만 바닥을 현재 시점에서 알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해 볼 때 바닥 탈피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이 좀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유통업 그리고 운수 창고업이 있습니다. 유통업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소비 심리와 관련된 각종 서베이와 같은 부분은
개선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달러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하락이 더해진다면 상당히 좀 업황의 바닥권에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업종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종목을 좀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나타날 경우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호텔 신라를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 창고업은 이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운송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해운, 우군, 항공업이 지금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항공업 업황이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좀 주목하실 필요 있는데 저는 대표 종목으로는 여기에는 이제 항공업에는 뭐 적강공사 아니면 국적사들이 좀 포함되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 적강공사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주가 탄력이 좋았지만 지금부터는 저는 대한항공 정도의 국적사들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장거리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밸류에이션 수준까지도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한항공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사실 대량으로 거래되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시그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런 업종이 건설업종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정말로 좋은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도했던 그 업종 내 대표 종목이 GS건설인데요. GS건설에 관한 어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닥권 시그널은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수급 개선이 나타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 연준의 긴축 완화로 지금 성장주 반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업종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근데 서비스 업종은 아무래도 인터넷 업종인데 그중에서도 AI 관련한 모멘텀이 이제부터 시작되면서 8월까지 이어지는 네이버는 지금부터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일단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 GS건설은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곤 있지만 아직은 약간의 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사실 다음 주에 이제 큰 이벤트는 FOMC를 앞두고 크게 부각되는 이벤트는 없는데 따라서 미국 과 한국에서의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미국은 일단 성장주의 실적 발표가 있고 한국은 은행주 실적에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 같은 전망은 일단 긴축 완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정진적인 상승 흐름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가 완전히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관계로 단기 박스권 상당이 2650까지 정도는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지금 사실 단기의 바닥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규 매수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좀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한 반도체 중소형주 신규 매수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트렌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접근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달러 약세 수혜 종목은 관심을 좀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